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9년 기민년 양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신년 운세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자, 이제 풀이를 좀 해볼 텐데 우선 2023년도에 우리 기민연생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작, 큰 거창한 사업을 시작한다. 또는 사무실을 개업을 했다고. 창업이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너무 드러내서 본인이 앞장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늘 중간을 지키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이사라던가 문서운이라고 저희가 보통 불러요. 이것도 욕심을 부리시면은 큰 이득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기만 하지 마시고 작게 아끼고 절약하시는 이동은 괜찮아요. 근데 조그만한 데 이게 거주를 하시다가 아주 큰 곳으로 욕심부려서 가시게 되는 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크게 옮기신다. 이거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취업. 지금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목숨을 좀 걸어야 돼요. 이 취업하시는 상황은 정말 악착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23년도 같은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조직생을 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승진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우선 친해져야 돼요. 나 혼자 일만 잘해서는 절대 올라가기 힘들고요. 사람들과 화합을 하셔야지만 이 결과가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도 이제 연애, 당연히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나중에 따로 이제 주역 흐름을 또 이제 봐드리겠지만 우선 결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많이 늦어져요. 오류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원래 연초에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보류가 돼. 그리고 두 분 간의 연애사 같은 경우는 서로 참아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서로 양보를 하셔야지만 순조롭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또 건강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23년도는 전반적으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누군가와 다툼이 만약에 생겼다.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해서 어떤 금전과 관련된 또는 어떤 명예와 관련된 이런 소송전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어렵게 매듭이 꼬인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올해 여행은 어떻습니까? 저 바람 좀 쐬고 싶은데 머리도 좀 비우고 싶고 이거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이거 아까 제가 이동운, 이사운 이거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했던 거 이거 연장선상이긴 한데 장거리로 내가 이동을 할 일이 한 번은 생겨요.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외로 가시거나 아니면 국내로 한번 크게 짧게 뭐 하루 이틀 갔다 오시는 게 아니고요.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두 달 아예 살다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 체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가시는 것도 흐름이 그렇게 한번 크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집에서는 식구가 늘어나는 흐름도 보입니다.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직장운, 사업운, 그리고 건강운, 애정운 이렇게 순서대로 월별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촬영하고 신기한 게 제가 녹화를 한 날이 9월 3일, 2022년도 9월 3일 기미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밀 저녁에 기민연생분께서 상담 신청 주셨고 해외에서 참 신기해요. 날짜 일진도.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운과 직장운 1월 운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월은 달력에서 첫 시작인데 화택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서로 이제 비슷한 크기끼리 견주고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큰 상반된 뜻으로 나의 동업자와 갈리는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있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또 나가는 돈을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 이 1월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2월달 넘어갈게요. 이 개는 산화비라고 하는 개가 지금 나왔는데 직장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도 얘기를 드리자면 드디어 그럴듯한 운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력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허세는 버리셔야 되는 게 이번 달의 운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마찬가지인데 소소한 이득들은 들어와요. 실적도 괜찮고 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어떤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보답, 대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사람으로부터 결실이 들어올 수 있고 투자를 해왔던 그 투자 상황에 대한 보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일들에 취해서 내가 도취가 되어서 낭비를 하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이 2월달에 일이 빌미가 되어서 구설로 돌아온다거나 적당히만 즐기시면 됩니다. 또 겉모양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감언이설. 이게 겉보기만 너무 괜찮은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내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그런 허를 찔릴 수도 있고 또 늘 거래를 해왔던 회사에서 알고 보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내실이 무너지고 있는 회사더라. 이걸 이제 2월달에 내가 발견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돼요. 그게 2월달의 사업운과 직장운입니다. 내 눈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봄이 들어오는 3월달 운을 또 보자면 이제 한 번의 고비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는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예요. 보시면 윗괴 빼고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도피를 하셔야 되시고 후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3월달에. 뭐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곧 여기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상황상 내가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쭉 잘해오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빠르르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달려들어야 되세요. 또 2월에 이어서 3월달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가는 돈이 또 무시무시한 달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래서 줄이셔야 되고 지금 뭐 하나 더 내가 사업체를 낸다거나 옮기셔야 될 때도 아닙니다. 사업가분들은 3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달로 이제 또 옮겨갑니다. 이 4월달 운이 바로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제 뜻이 숨어 있어요. 괴 이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길에 난다거나 뭐 회사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은 아닌데 그래도 순리대로 차례차례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건너뛰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마음대로 시도할 수 있는 랜덤으로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달은 아니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우선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려도 다지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4월달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초조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서두르다가 일의 결과를 망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운의 리스크가 숨어 있는 달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유가 떨어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5월달 이제 사조로는 입하가 들어서 더워지는 달인데 화풍정이라고 하는 그 괴의 이름입니다. 이건 이제 달궈지고 있는 거거든요. 불을 떼어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그 솥단지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데 자, 5월은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새롭게 쇄신하시는 달이 될 거예요. 직원을 새로 뽑는다거나 또는 경영진이 새로 바뀐다거나 또는 어떤 골고루 이제 불을 나눠서 이제 당신의 몫은 이겁니다라고 승진도 시켜주고 회사의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달일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인정을 받으시고 또 희망이 생기시고 내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이 된다거나 또는 원하는 지방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6월 달. 자, 6월 달은 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여름이 들어와 있죠. 택내수라고 하는 괴인데 현명한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서만 독불장군처럼 나가시면 안 되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나 사람을 따르셔야 됩니다. 주변에 지금 뭘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또한 들어오는 돈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는 지금 끝났는데 이제 7월달로 넘어갑니다. 이제 좀 조금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화산녀
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주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왜 이럴지? 이동하고 싶고 그런 좀 외로운 마음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로 또 휴가철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 일을 대신 떠안는다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된다거나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이런 일들도 7월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상대방도 잘 되는가 내 판단에 의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의 이익만 추구하시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상대편 사람도 희생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7월달을 잘 넘길 수도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이셔야 되는 달입니다. 7월달 계속 긴축 재정이고 5월 말고는 거의 아끼셔야 되는 긴장을 떨어뜨리셔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8월은 그래도 오랜만에 또 긍정적인 휴가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사주적으로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들어온 8월의 운은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지금 나왔습니다. 뇌천대장 괴가 나온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달이에요. 이직을 하셔도 되시고 직장인분들은 또는 사업에 대한 추진도 무난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흠잡을 게 없어요. 5월달이 첫 번째 행운이었다면 8월달은 두 번째 행운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가을이 깊어지는 9월달은요. 술의 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자, 이 둔괴가 나왔다는 뜻은 조금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내 힘만으로는 어렵고 외부의 조력 또는 외부의 어떤 제도의 도움 혹은 약간의 전문가가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좀 조심조심 천천히 가시는 달이거든요. 금전적으로는 괜찮은데 누군가에게 제때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회수가 안 된다거나 의외로 마감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해서 마음고생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10월달이 이제 하반기에 고비라면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부딪히는 그림이 짜잔 하고 나는데 바로 이게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살짝 안하다는 행동할 수 있어요. 또 문서에서도 펑크가 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상대방의 어떤 배신이나 뒤통수 치는 일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끝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내 손에서 일이 떠나서 다른 사람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즉 나는 지금 일을 버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욕먹으면서 그 사람이 수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10월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업가나 직장인분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서로 간의 대화가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가죠. 그러면 11월달은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겨울이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는데 이거 이제 하늘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계획은 무성한데 아, 나 이번에 유학을 갈 거야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거야 혹은 지금 이 회사에서 떠나서 내 사업을 차리겠어 이런 것들이 굴뚝 같았는데 11월이 돼서도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결말이 나지 않아서 끙끙거릴 수 있어요. 누가 낱낱해준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11월 달에는 어렵다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죠.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의견은 많은데 이 의견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또 참을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계속 협상을 했는데 결론이 없는 회의만 하고 있다거나 그게 11월 달에 운이 될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이거는 지금 뭐가 났냐면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고 이 화는 불이에요. 드디어 이제 종착지에 왔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결과를 누리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숟가락을 얹는 일들은 이득이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견과 내 결정을 가지고 사업에 추진하시는 것은 괜찮고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다고 해서 풀어지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12월 달에는 많은 것들을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강운 첫 번째 1월 달입니다. 우선 아주 건강해요.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감기 같은 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앓더라도 금방 지나가요. 이 괴의 이름은 택사남인데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인 에너지인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리딩이 됩니다. 그 다음 2월달 아직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이 아직 덜 빠진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워요. 이 괴는 관위산 간이 이제 잠깐 머무르는 이 산
산의 모습으로 표현된 괴인데요. 정체되는 기간이죠. 다이어트가 주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혈당을 낮추기 위한 본인의 꾸준한 건강관리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계속 집에서 혼터만 해왔었는데 이젠 도저히 한계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간섭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게 2월달에. 크게 제가 볼 때는 꾸준함이 떨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폭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깨지는 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월달 첫 번째 건강 고비가 들어오는데 이 괴의 이름은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되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맞대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안 풀리는 모습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체할 수도 있고 자주 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3월달에 몸이 좀 안 좋은 것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야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가 제 문제? 대사증후군일 수도 있고 가볍게는 아니면 심각한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담석증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병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4월달 예, 봄이 깊어가는데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는 건강한 것인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일을 좀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나 신경성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두통약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5월달이에요. 입하가 들어와서 사주로는 이미 여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5월달이 아주 좋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맥시멈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거의 뭐 나 이 정도면 괜찮아. 5월달은 나쁘지 않아. 즐길 수 있는 머리 놀러도 다니실 수가 있고 대체로 만성적인 질환에 계신 분들도 잠시 해방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으로 이제 넘어가서 6월달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상반기에 그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무리할 수 있는 일들 풍덩 빠질 수 있는 것은 밸런스가 역시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자면요. 밀가루 드시면 안 되는데 밀가루를 드신다거나 갑자기 많이 드신다거나 술을 갑자기 막 예, 가까이 하시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셔서 6월달에 그런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많이 드신다거나 많이 마시게 된다거나 그래서 먹는 거 위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물이거든요.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 혈당이 높아진다거나 소금이 많아진다. 가급적 좀 적게 드시고 배가 고플 정도만 유지를 하시고 드시는 거고 많이 움직이시고 청결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달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휴가철이 돌아왔어요. 7월달. 자, 7월은 이건 또 무슨 개냐면 돌덩어리에 막 지금 짓눌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태풍대과. 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욕심 부리다가 몸이 망가진다거나 또는 돈 좀 아껴보려다가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죠. 민간요법 같은 걸 돈을 아껴보려고 시도를 하셨다가 도리어 더 덧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끙끙거렸던 치과 가셔야 되는데 막 충치 같은 거 참으신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7월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쓸 때는 쓰셔야 돼요. 그러면 8월달은 무엇인가? 8월달은 또 거꾸로 가서 지금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아기거든요.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기본적인 면역이 떨어져서 막 대상포진 같은 게 올라온다거나 어떤 장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병들이 조심해야 되는 질병들. 그러면 가을이 깊어지는 9월달도 보겠습니다. 이게는 가끔 나오는 게인데 이거는 이제 산레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제 좀 추워지죠. 계절 자체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절제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1년 중에서 이때가 고비예요. 아픈 거예요. 골골골골. 예사로 생각해. 나는 뭐 건강해. 나는 크게 큰일 날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피곤하고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크게 아플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가을이 끝나는 달입니다. 이제 10월달.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괴가 나는데 택화혁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전부 다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싹 바꿔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이 바뀔 수도 있고
좋은 음식과 내 몸에 안 좋은 나쁜 음식이 서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체질이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를 수도 빨리 누군가 전문가가 투입이 돼. 내 몸에 대한 진단이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경각심, 놀랄만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뭐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을 되면 그래도 일시적인 해방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비가 오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뇌수해라고 하는 괴인데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어떤 병증 증상이 있었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그런다면 11월 달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올 수도 있고 도시를 탈출한다 또는 지긋지긋한 어떤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되셨기 때문에 진짜 잘 드시는 일만 남았다거나 어떤 안 좋은 병이 걸려도 빨딱빨딱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게 바로 11월 달의 건강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12월달은 지금 멀리 지금 기러기가 날아가는 괴가 지금 보이실 건데 천산운이라고 하는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게을렀다면 12월달에는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런다면 뭐 감기 정도만 앓고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을 또 살펴봤고요. 예, 또 재미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애정운 마지막 남았으니까요. 즐겁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1월달 지금 보여드리자면요.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내가 바라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과 원하는 그 꼬린 지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백을 할 타임이 됐는데 고백하는 그 시점을 잘 못 잡는다거나 또는 서로 간의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맞나?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맞나? 다시 의심을 하게 되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데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 맞는데 각자가 오해할 수 그러면 두 번째 달 태화역이라고 하는 그 괴가 나는데 보시면 한 집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가운데 지금 벽이 딱 갈라서 있어요. 서로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 너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서로에게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2월 달까지의 운이에요.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3월 달은 어떠한가? 3월 달은 이제 봄인데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코끼리가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있죠. 3월은 꽃도 피고 놀러 가기도 참 좋은데 우리 애정전선에서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명한 마음도 떨어져 있고 또 초조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시간을 기다려줄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에만 집중하고 나는 빨리 대답을 듣고 싶고 넘겨짚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의 의미를 자꾸 해석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말이 없으면 말이 없는 대로 또 막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3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진지하게 상대방의 감정에 임하시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4월달 이번에는 많은 포용력이 필요한 고니지기가 나왔네요. 여신이죠. 땅이에요. 땅 그 자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이든 이성이든 제가 봤을 때는 상처주는 사람보다는 또 화려한 사람보다는 상당히 실속 있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람을 아마 곁에 두고 그 사람을 당연시 여기거나 또는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좀 매력이 떨어져 보일지라도 혹은 미모가 좀 떨어질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맞춰주려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상황이 있어요. 대체로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 자체가. 그 다음에 5월달 이제 입하가 들어와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해가 땅 위에 떠오르는데 내 운이 떠오른다는 뜻도 됩니다. 아주 아주 화사하고 아주 지금 들떠서 남자 여자분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인연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적으로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6월달은 어떠한가? 이것도 긍정적인 괴가 나는데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크게 이렇게 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즐기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점만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막 이게 칭찬해주기 바쁜 그런 연애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결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힐 수 있어서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노력을 하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 운이니까. 아, 7월은 지금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내가 원했던 성격의 사람, 내가 원했던 이상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 둘의 사랑을 응원해 주 아주 괜찮은 분위기의 달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리딩이 됐고 놀러 다니실 곳도 상당히 많고요. 식궁합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8월달은 지금 또 가을로 넘어가는 상황이네요. 가을이라는 것은 입추 절기가 들어와서부터 가을로 넘어가거든요. 보시면 어떤 여성이 새싹을 하나 지금 흙에 담아서 들고 있죠. 택지체라고 하는 게인데요. 내가 꿈꾸던 사람이 곁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요. 짝사랑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명한테 내가 마음이 또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기운도 높아지지만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연애사 때문에 좀 다사다난할 수 있는 달이 8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9월달은 이제 가을이 좀 더 깊어졌는데 수레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네, 9월이죠. 9월 지금 운이 수레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단이 이렇게 어떤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트가 지금 밖에 있죠. 아직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많이. 지금 현재 쟁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멀리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게 장거리 연애나 해외 연애일 수도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 나는 한국에 있고 그 사람은 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지금 전혀 다른 대륙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환경이 달라. 아니면 아예 계급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쪽이 너무 인기인이고 한쪽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또 가정사도 다르지만 금전적인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이 또 생길 수 있게 9월달 상황이 되겠네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면 10월달. 이거는 10월달이라고 한다면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가을 끝달이에요. 어린아이가 지금 눈을 감고 꽃향기를 지금 막 꽃을 한 송이 딱 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무의자연에 가까운 지금 옷도 지금 하나밖에 안 걸치고 있어요.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이죠. 나랑 성격 자체가 천성 자체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종교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비슷한 성격인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쌍둥이처럼 나랑 너무 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의 그냥 남성 버전이 혹은 여성 버전이 상대방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두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아도 계속 어떤 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된다거나 우연치고 너무 겹치는 거죠. 금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11월 달. 자, 11월은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한번 또 보시게 된다면 수상건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꽃이 한 송이가 어렵게 피어있는 중이죠. 생각이 아주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한 심경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 보이려고 뭐 과하게 무리를 하고 계시거나 포장이 너무 심해서 허세가 심해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모두를. 그러면 12월 달은 또 어떤 운이 또 기다리고 있나.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지금 껴안고 있죠. 같은 곳을 또 심지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잘 맞는 사람, 아주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직 덜 친해져. 몸은 지금 잘 맞는데 영혼이 아직 친해질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너무 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거리낌 없이 어떤 스킨십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문화권의 그런 습관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속도를 무시하고 다가서면 안 돼. 천천히 다가가셔야 되시고 정신적인 합의가 더 중요한 노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또 애정운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전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땡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